자, 그럼 요즘에 혹시 또 다른 관심사가 있다면 혹시 있나요? 마사비 씨? 아, 요즘에 관심사는요, 이것저것 많은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음악을 잠깐 놨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음악 스트리밍 앱 있죠? 그거 다 네. 지워버렸어요. 가입해놓은 걸 그냥 다 아니요, 탈퇴는 그냥 앱을 그냥 아니고? 삭제 버튼 눌렀어요. 아, 모든 만약에 삭제 뭐 버튼 예를 누르고 들어서 뭐 아예 멜론, 그냥 노래 지니 띄지 않게 하려고. 다시 까이긴 했는데 근데 몇달 동안 그랬어요. 그리고 아. 막 게임만 하고 이랬는데 네. 요즘에는 좀 뭔가 좀 게임? 조금 쉬면서 네. 저를 좀 돌아보는 시기를 가지고 있는데 뭐 요즘에는 뭔가 바디 프로필 바디 프로필. 찍는 그런 운동. 운동 이런 것도 관심 많고 네. 뭔가 연기 이런 것도 배워보고 싶고 야. 그리고 뭔가 네, 살짝 그런 것들 그러면 바디 안 해본 것들 프로필을 좀 이렇게 찍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하면 안 되고 뭔가 프로젝트로 네. 좀 기록을 좀 내가 변하는 걸 남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남길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네. 계획을 한번 짜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본인 스스로도 되게 그 재밌고 또 나한테 어울리는 것들 찾으려고 진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꼭 한번 찍어오셔도 네. 좀 기획을 딱 잡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저도 바디 프로필을 찍어본 적은 없지만 네. 뭐 다이어트도 다이어트 뭐 운동도 운동 이렇게 좀 조절을 잘 하셔가지고 맞아요. 하시면은 그 나이 때저 우리 나이 때막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사실. 아, 그렇게 해요. 우리랑 같은 나이대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예. 몇 년생이세요? 혹시 꼰대? 아니, 그 궁금해서요, 궁금해서요. 이제 나이를 못 물어보겠어요. 이걸 아니에요, 아니까. 저 아니에요. 혹시 꼰대? 아, 저는 네. 86년생이요. 그럼 별로 차이 안 나는데요? 저는 89년생이요. 진짜요? 네. 진짜요? 네네. 별로 차이 안 나는데요? 누나, 그럼 누나 몇 년생이세요? 저 이제 서른이에요. 92년생? 아니. 빠른이라서 29이니까 빠른 구사예요. 빠른 구사? 네, 근데 친구들은 구삼이라서 친구들은 서른. 저는 아, 29. 그럼 내가 5살 맞네? 아, 예. 아, 네. 여기는 이제 84년생이고요. 네. 아니, 진짜요? 네. 네. 10살 맞네요. 엄청 동안이시네요. 네, 40이에요, 40. 진짜요? 40 아니죠. 얘랑 나랑 도킹개킹이죠, 뭐. 신기하다. 진짜 엄청 동안이시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데뷔한 지가 어느덧. 하지만 마음은 동갑이에요. 저도 알아요. 그런 것 아, 같았어요. 맞아요. 마인드도 동갑이에요. 아, 너무 재밌는데. 네네. 네, 이제 좀 노래를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퀸 아사비 씨가 추천곡을 세 곡을 주셨다고 했는데, Yep. 함께 노래를 들으면서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보통 혹시 작사, 작곡을 직접 참여를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Yo, 모든 자기의 본인의 곡을 다 작업을 하시는 거죠? 네, 원래는 트랙까지 같이 제가 썼는데, 이야. 트랙은 이제 안 쓰고 있고요. 네. 힘들죠, 예. 예, 다 하니까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탑라인이랑 작사는 그냥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아, 멋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멋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넥스트 레벨로 가야 합니다. 아니, 어디서 그런 영감을 받으시는 게 제일 크죠? 저는 한 80%는 저의 실제 경험담 플러스 20% 발칙한 상상. 아니, 그러면 그 진짜 딱 본인의 경험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날씨의 영향이나 네. 뭐 영화나 아니면 이제 간접적인 이제 지인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네. 뭐 아니면 또 책에서 나온다든지 뭐 시집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전혀 없나요? 그쵸. 그런 거 보면서 느낄 수 있죠. 막 영화 보거나, 집에서 넷플릭스로 막 드라마 보거나. 네. 맞아요. 갑자기 음악 듣다가 뭘 상상을 하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도 많은데, 주로 저는 혼자서 그렇게 보다가, 멍 때리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멍 때리고 상상하다가. 네.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이렇게 하고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트랙을 계속 미리 받아요? 그래야 이제 탑라인이나 이제 예. 작사를 네, 하니까 트랙은 미리 받아요. 미리 이제 계속 받아놓고 쌓아놓고 들어보면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뭐 하다가 갑자기 딱 나와서 이 트랙에 이거 좋을 것 같아 라고 네네. 하고 작업하고 바로 녹음하고 네네네. 아 그럼 저희가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음악은 제가 좀 틀어드릴게요. 자, 어떤 와. 노래인가요? 첫 번째 노래는 제목이 너무 예쁘네요. 꽃, 꽃입니다. 네, 꽃이라는 노래인데 네. 자기를 표현한 건가요?
아, 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뭔가 성공, 야망, 남자. 꽃말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어, 그렇죠. 뭔가 그냥 나는 많다 꽃이. 근데 뭐, 그 꽃이 뭐냐? 배들이 될 수도 있고 꽃이 공이 될 수도 있고 야망이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런 걸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아, 방금 영감을 받은 듯한 눈빛이었어요. 갑자기 아, 눈을 살짝 이렇게 늦게 뜨면서 뭔가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까 영감 받을 때 흰자가 더 많이 보이시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어, 네. 자, 그럼 우리 내 것 한번 들어보죠. 네,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갔어? 아, 이래다. 들어볼게요. 어? 그런 꽃이 아니네요? 네? 완전 힙합이네요? 네, 완전 힙합이에요. 미안. 서정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야망 막 이런 거. 오,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아, 리액션이 너무 풍부하신 분들이세요. Yeah, it's a flower, yeah. 이거 다 들어가요? 방송에? 다 들어가죠. 아, 그런 거예요? 지금 생방입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전 제 음악 나오면 잠깐 꺼지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마이크 열렸어요. 진짜 나와, 이거 나와요? 지금 불러주셔도 돼요. 오. 3, 4, 5, 3, 7, 8, 2, 3, go! 머리 아파 아무튼 지직만을 원했어 미모야 I don't understand 완전 미친 잔치야 주위에는 꽃다발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거 내 길 걸어 좀 멀어 도처럼 get more 더머지 마 굳이 남다른 내 품위로 tap tap double tap on my gram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하는 got game 아, 멋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트랙은 이렇게 갑자기 꺼져? 아, 이제 얘기를 오, 아, 우리 얘기 너무 많이 했다. 아니 저 맨날 나와 올 때마다 그래요. 제가 왜요? 얘기를 너무 많이 해 갖고 다 못 하고 그래서 네. 앞으로 오지 말아요. 아, 그럴까 봐 진짜. 뭐 하다가 후다다가 클로징 해야 돼 이러면 네 이러고 그냥 다 끝나 버려요. 아니에요. 아, 2시간 해야 되겠다. 진짜 2시간 해도 돼요. 왜냐면 이제 퀸 와사비 씨도 저희 별님들이 네네. 또 노래를 또 듣고 계시잖아요. 네, 별님. 네, 오늘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트랙을 누가 쓰신 거예요? 너무 멋있는데. 완전 소굿인데요, 이거? 소굿. 네. 이거 예. 트랙은 제가 친한 프로듀서가 썼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작사했죠. 아, 플로우랑 다 짜고 네, 네. 모든 이 플로우랑 다? 네네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아, 아닙니다. 원래 다 이렇게 해요. 아니, 다 그렇게 하는데. 네. 와, 아니, 노래가 너무 좋은데요, 진짜? 운동할 때 들으면은 그냥 완전 막 치고 싶은 느낌일 것 같아. 아, 네, 뭔가 이렇게 막 나가야 될 것 같아. 저도 약간 그 잠자기 전에 들으면 네.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뛸 것 같아요. 아니, 잠자기 전에 들으면 잠 못 자요, 이거. 네, 잠 못 잡니다. 바로 그냥. 다음 곡 한번 들어볼게. 이게 퀸 와사비 씨의 대표 네. 제일 히트곡입니다. 안녕 자기. 네, 안녕 자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Yep. 오.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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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하나, 둘. Nice to meet you, yeah. 안녕 자기. Let me shake that booty. Booty shake. I just got that 5천만 원짜리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신기하다. 우리는 도전 가님. No no. Everybody wanna play with me for benefit. 아, 이거 클린 버전이에요. 아, 이게 네, 중간 중간에 빵꾸나 있어요 지금. 아, 이게 19금 버전이 있는 거네. 네네. 와. 근데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볼륨이랑 네. 음악 볼륨이랑 똑같이 나가요? 네, 똑같이 나가요. 어? 아, 지금 이어폰을 안 끼고 계시는 거구나. 아, 그러네. 뭐야. 그러네. 몰랐네. 네. 아무도 끼라고 안 해가지고. 끼고 계신 줄 알았어요. 아, 이거구나. 네네네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 히트가 됐는지. 아, 예, 이건요. 아, 제가 이때쯤에, 그러니까, 아, 이거 나우를. 랩하우스라는 나우에 있는 그 라디오 쇼에 나가서 네. 그거로 좀 많이 바이럴 됐는데 그래서 엠넷에서 굿거리라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었는데 그거 프로그램에 작가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 나가면서 유명해지게 됐죠. 아니 이게 그 트월킹을 추면서 무대를 꾸민 그 영상이 네. 현재 유튜브 조회수 1,000만 뷰를 달성했다고. 네, 1,000만 뷰 더 넘었을걸요 이제? 한 2,000만 되나요? 아, 2,000만까지는 안 됩니다. 그럼 1,999만? 아, 1,300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노래. 네. 아직까지는. 네. 세 번째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플럭보이인데 어떤 곡인지 좀 직접 소개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이거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네.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랑 저거랑 다를 것 같아서. 네. 저한테도 뭔가 옛날에 가슴 아픈 사랑이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나쁜 남자를 좋아했는데 헤어졌는데 너무 슬프고 헤어지기까지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래로 만든 거예요. 이건 좀 감동적인 가사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너무 슬프고 나쁜 너가 나쁜데 난 여전히 널 좋아해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슬퍼.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플럭보이. 벌써 슬퍼. 네. I need you. I know you better. 친구들이 네 소문이 나쁘대. 나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요. You on my block boy. I know you better. 엄청 좋아하시네. 난 3번. boy. I know you better. 난 지금부터 너와 입을 맞출게. 우린 서로 끌리는 걸. You on my block boy. I'm a bad boy, playboy, whatever. 블루라는 친구가 피처링 해줬어요. 잠시만. 이게 가사가 되게 직설적이네요. 현실적이고. 네. 아니 무게감도 있으면서 감성적인 것까지 두 개 다 잡으니까. 노래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확실히 그 앞에 이제 꽃이랑 안녕 자기랑은 좀 완전 좀 다른 느낌이고. 맞아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꼭 제가 플레이리스트에 네. 그 이 웨이트 할 때 네. 앞에 두 곡을 꼭 넣고 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